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대나 다육이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서울에 있는 칼시와 다육이벌입니다. 우와, 장관이 따로 없어서 제가 첫 화면에 이걸 보여드리는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칼시와 다육 마을에는 요런 아이들이 지금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제가 자꾸 꽃밭이 따로 없어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는데, 새로 입고된 거예요. 너무 이쁘죠? 요거 가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품종은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온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이즈 큰 창들도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입 다육도 다 심어 놓은 거 분채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 분갈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밥그린이에요. 밥그린. 와, 색깔이 환상이죠. 가격 7,000원에 드린대요. 이거 10cm가 넘는 사이즈고, 다 이렇게 지금 보시 흙을 보시면 다 모래에다가, 강모래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모래.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 무겁거든요. 묵직묵직해요. 상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굳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색깔이나 이 아이 이제 목대 같은 경우 볼 때 정말 만족하실 건 게, 키우지 않고 이렇게 작게 다지면서 색깔을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튼실합니다. 요거는 7,000원이에요. 7,000원에 밥그린. 밥그린 7,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시면 요거 이제 뽑아서 이쁜 거, 색깔 크고 좋은 거,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밥그린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7,000원이고요. 와, 이거는 립스틱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세상에 10cm면 12, 3cm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완전 다, 이거 또 똑같은 농장에서 데려온 거예요. 저 옆에 거, 저기 밥그린이랑. 그러니까 모래가 지금 보시면 흙이 상토가 없어요. 다 무거워. 돌이에요, 돌. 엄청 무거워요. 이거 못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지금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다 나왔어요. 립스틱이 이 색깔이 나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깔 다 낸다는 거는 키우지 않고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라인, 립스틱, 진짜 립스틱 그려놓은 것처럼 아주 선명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7,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죠. 10cm 넘는 사이즈 묵둥이 립스틱 여러분, 이것도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멜로 샤넬도 있어요. 멜로 샤넬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짱짱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보라색 빛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거 8,000원입니다. 또 한 8, 9, 10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멜로 샤넬입니다, 여러분.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뱀파이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개 없어요, 사실. 요게 2두 군생이고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만원이에요. 지금 외두 하나에 제가 알기로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두로 되어 있는 게 만원이면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뱀파이어, 이것도 가격대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군생들 있거든요. 이런 거 10만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지금 빛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하게 다 보라색으로 피먹어 나오고요. 소떡꽃은 거의 블랙색이에요. 요것도 지금 1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 짱짱이 달궈졌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10만원. 자국하면 수도 없이 많아서 굳이 안 세워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좋아요. 요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아주 10배 차이죠. 이거 2두 군생은 만원.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롱기시마 군생이에요. 롱기시마 군생, 묵은둥이. 이 아이는 목대가 하얗 보실래요? 하얗? 얘도 하얗을 떼야 돼. 이때가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구도 막 나오고 있네. 이렇게 목대가 됐거든요. 색깔이 보라색으로 다 나오고. 근데 얼굴이 지금 요거는 크면서 좀 몇 개 없지만, 이런 거는 아주 빡빡하니 얼굴 수가 되게 많아요.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요런 롱기시마 없을 텐데, 많이. 그죠? 구하기 힘들어요. 이쁘죠? 이게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여기 흙을 보니까 이 아이도 굳혔네. 상토 많이 안 났어요. 아까 그 립스틱하고 그 밥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농장에서 키운 것 같아.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목대가,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목대 보여드리고 싶어. 색깔 너무 이쁘죠? 롱기시마 군생입니다. 묵둥입니다. 요 아이 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파드마 대사이즈가 있네요. 요 아이 이제 빨간 피멍으로 들어오죠. 요런 거 사이즈도 10cm가 훨씬 넘어. 12, 3cm는 넘어요. 과거 15cm 되겠네. 이게 너무 화분이 적죠. 이렇게 큰데 이게 8,000원이에요. 너무 좋은 가격 아니에요? 8,000원입니다, 여러분. 8,000원.
파드마 대사이즈입니다. 8,000원 소독기력 긴 게 특징이에요. 또 빨간 피멍으로 색깔 내주는 거고요. 8,000원입니다. 핑크 릴리도 살짝 뒤집어지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길이도 길고 이 아이도 빨간색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피멍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라인. 또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이것도 8,000원. 와 대박이죠. 이것도 13cm 이상 될 것 같네요. 요것도 8,000원입니다. 요거는 사랑과 영혼인데요.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색으로 색깔 전체적으로 내주는 사랑과 영혼. 요거는 10,000원이에요. 이것도 12cm? 좀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있습니다. 향, 유럽의 문인데요. 가격 5,000원이래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5,000원. 진한 빨간색 라인이 특징이네요. 완전 빨갛게. 빨간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진한 색깔 이쁘네요. 와, 이거 어떻게 이게 뭘로 기계로 딱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조각 같은 물듬이에요. 조각 같은 물듬? 말 이상한가? 5,000원입니다. 이거 이름 특이하다. 샹띠에라는 이름이네요. 샹띠에. 5,000원이에요. 우와. 아이보리 닮았어. 샹띠에. 얘는 신상 같아요. 처음 들어봤네요. 저도. 근데 여기 물듬 보니까 진한 보라색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그렇고, 통통하고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이름이 샹띠에 이름이에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섭 알피나. 이것도 5,000원. 요것도 굵은 목대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엽 좀 봐.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이것도 심으셔야 될 것 같아. 빨리 데려가셔서. 이 보라색 물듬으로고요. 물이 필요하네요. 얘도 입장이 얇은 편인 것 같아. 물 안 줘서 그런가? 여기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만지기는 참 편하네요. 물을 안 줘서. 이거 섭 알피나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블루 진이에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군생으로 해서 가성비 굉장히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5,000원입니다. 이거 빼서 보여드리면 지금 화분이 이게 아이고 엄마. 달기는 이것만 빠지네. 이것만 빠지. 엄청 커. 지금 답답해요.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화분이. 요거 5,000원 블루진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고요. 외도 아니에요. 요거 이제 분갈이 하시 키우면 짤막하면서 통통해질 거예요. 블루진 5,000원이고요. 로즈관이 레드인데 이것도 지금 선명한 핑크색과 함께 빛감 더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손톱끝이 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가격 6,000원입니다. 이거 6,000원. 이건 로즈관의 레드입니다. 묵은둥이 작게 다져진 아이예요. 이건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와,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대박이죠? 색깔도 좋지만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이거는 8cm 이상 될 것 같고 가격이 9,000원. 사이즈도 좋은데 9,000원. 너무 좋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건 체리 로즈. 체리 로즈가 지금 선명한 빨강으로 라인을 타고 있어요. 꽃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에는 붉은 톤으로 빛감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체리 로즈입니다.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요거가 얼마냐면 6,000원 가격. 너무 좋아요. 이것도 빛감도 이쁘고 수영도 멋있어요. 체리 로즈 6,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는 완전 중대 사이즈 유럽 에보니예요. 가격 10,000원이에요. 우와 이거 어떡해. 빨간 라인. 이게 빨간색보다는 보라 라인이죠. 15, 16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거 10,000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유럽 에보니. 너무 좋아. 이 수영은 조금씩 차이가 있네. 얘는 좀 뾰족하고, 얘는 좀 둥그르면서 라인이 짙고, 그러네요. 좀 더. 얘는 노란빛이 있고, 이렇게 달라요. 조금씩. 근데 사이즈는, 이거 보세요. 다 커요. 중대 사이즈예요. 대박이죠?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 와, 이거. 10,000원. 어떡해. 너무 싸. 이거 창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큰 중대 사이즈를 유럽 에보니를 10,000원에 드립니다. 플로리디티 대품도 이렇게 있어요. 플로리디티 대품 사이즈 좋은 왕대 사이즈 군생이고요. 얘는 얼굴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 25,000원. 25,000원입니다.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여기도 있고요. 사이즈 좋은 창문에 심어져 있죠. 그래서 사이즈 좋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25,000원입니다.
군색입니다. 핑크빛으로 빛깔이 이렇게 맑게 들어왔고요. 사이즈 좋은 군색 플로리디티 25,000원이에요. 수령 군색, 와 이것도 4두, 5두 막 그렇습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수령 군색 15,000원 이렇게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100분 있습니다. 둥글둥글 환장도 되고 봉우리처럼 모아지죠? 대사이즈입니다. 또 수련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체 보내드립니다. 주피터, 환엽 주피터예요. 와, 이 색깔 환상이죠.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와, 이것도 이뻐. 2두인데 6만원이에요. 이거는. 와, 색깔 너무 이쁘다. 목대 보세요. 너무 이쁘다. 이 아이도 9,000원 안쪽으로 막 짧아지면서 틈새 없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한 빨강색으로도 바뀌어요. 환엽입니다. 환엽. 사이즈 대사이즈 묵은둥이 환엽 주피터 6만원. 6만원이에요. 이쁘네. 요거는 블랙 프린스 여러분.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프릴 마디바가처럼 프릴이 잡혀 있어요. 가장 가운데가.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품종 같아요. 요거 하나 데려가서 키워보고 싶은데 데려갈 수가 없네. 이 블랙, 완전 블랙색으로 물이 든다고 합니다. 블랙 프린스 8cm 필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5,000원이에요. 5,000원. 여기도 보면 프릴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블랙 프린스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귀엽죠? 라탄 조금 얼굴도 있고요.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도 나왔고 100분도 있습니다. 6cm 정도 되어있는 사이즈예요. 이것도 붙이면 진한 보라색으로 빛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콜로라빈입니다. 4,000원입니다. 레드 렌스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 얘 이쁘죠? 저도 이 아이한테로. 이 아이도 손톱 길이가 이렇게 기네. 5,000원이에요. 가격 5,000원. 맑은 톤의 빛감이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도 이쁘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손톱 길이가 정말 길어요. 레드 렌스 5,000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항상 제가 보여드리면서 감탄을 하죠. 블랙 베어예요. 블랙 베어. 그냥 식물이 아닌 것 같아요. 조형물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이렇게 작게 다져주는 거거든요. 가운데 완전 젤리로 다 됐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건 레드벨. 레드벨인데 이거는 12,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좋아요. 군생이고. 이게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빨간색 이게 굳혀졌다 조금. 굳혀졌어요. 이렇게 짧아져요. 오래되면. 지금 이런 아이들 크죠? 입장이 길면서 통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 키우면 이렇게 짧아지면서 빨간색. 완전 전체적으로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 내줍니다. 레드벨 2두 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 12,000원입니다. 이건 지젤입니다. 지젤도 완전 짱짱이 다져져 있어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군색인데 4,000원. 이 아이도 진짜 제 클랜 많이 닮았어. 이쁘죠? 작아도 완전 짱짱이 달궈져 있는 지젤 군생 이렇게 있어요. 가격 4,000원입니다. 이거는 렉서스예요. 렉서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000원.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좀 키가 있어요. 얼굴은 두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는데 3,000원 가격 좋죠?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목대는 이렇게 굳은 아이고 렉서스 색깔 이쁘죠. 보라색 로우 색깔도 나오는 것 같고 100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렉서스 3,000원입니다 이거 딥레드네. 딥레드도 이렇게 군색으로 작은 게 있네요. 큰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작은 것도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6,000원이다. 완전 빨강으로 물들어지는 거잖아요. 딥레드 6,000원이고요 리토스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신겨져 있는데 탈피를 하고 있어요. 2,000원에 드립니다. 리토스. 이건 랜덤으로 드릴 것 같은데. 색깔 보시면 연두색 빛도 있고, 보면 이렇게, 붉은 빛 나오는 것도 있고, 무늬 나온 것도 있고,
저쪽에 연두색 주세요. 무슨 색 주세요?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2,000원입니다. 이거 탈피라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탈피하고 있습니다. 2,000원입니다. 이거는 원종 메모리. 원종 메모리. 이름 특이하네요. 아주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6,000원이래요, 이거는. 우와.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쩜 이렇게 입장이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자구가 이렇게 다 많이 나오고 있네. 원종 메모리? 예, 원종 메모리래요. 빛감 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여기 나온 거,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격 6,000원. 괜찮네요. 6,000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받아서 뿌리 낸 거예요. 아마 겨울바람. 가격은 8,000원. 수입받아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 이제 뿌리 나왔나 봐. 뿌리 나왔네. 물 주셨나 봐요. 이렇게. 색깔이 특이해요. 이게 입장이 뭐라지? 길고 뾰족하면서 백분이 있으면서 진짜 겨울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수형이라서 이름도 이렇게 진것 같고요. 가격은 8,000원. 이건 그대로 분채로 보내드리면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여기 다육이 전용토 판매하시잖아요.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겨울바람이래요. 이러면 특이하죠. 8,000원이에요. 요것도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베라가모 10,000원. 이런 거는 다 화분에 분갈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뿌리 잡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네. 베라가모입니다. 가격 10,000원입니다. 분채로 그냥 보내드리면 뭐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그대로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대로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아직 뿌리 덜 잡혀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이쁘다 색깔. 베라가모예요. 완전 묵은둥이 수입받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 뿌리를 내고 있어요. 요거 그대로 보내드리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받은 거. 또 뿌리 나오고 있네. 이것도 그대로 심어놓은 거 에이프릴. 가격은 12,000원. 색깔 너무 이쁘잖아, 이거. 이것도 완전 이뻐요. 손톱끝은 이렇게 좀 색깔이 나오고 있지만, 홀리데이 좀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이것도 분갈이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S라이트 뭐다 들어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것. 여기 다육이 전용토에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12,000원입니다.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잘리나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군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로잘리나 이렇게 젤리가 됐어요. 다 완전하게 굳혀진 묵은둥이들 보랏빛의 연한 빛깔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5,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히비두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5,000원이에요. 5,000원 다육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5,000원 다육들 여기 라비두스.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두군살로 되어 있는 굳혀져 있는 라비두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몽블랑도 이렇게 작은 포트에 다 이렇게 굳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몽블랑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5,000원입니다. 몽블랑 했습니다. 와, 작게 다져놓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동글동글하고 탱글탱글해져. 탱탱해집니다. 롱블랑 5,000원입니다. 로잘리아가 너무 이쁘다. 이것도 5,000원이에요. 로잘리아도. 얘는 지금 젤리가 다 되고 있어요. 젤리가 너무 돼갖고 이렇게 빼놓고 정말 피멍으로 보면 이렇게 사두잖아요. 작아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전체 입장은 다 핑크로 되면서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특이하다. 아까는 로잘리나고 이건 로잘리아예요. 다 젤리로 되고 있어. 뭐 신기하네, 이거. 로잘리아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거는 홍사예요. 3,000원이네. 홍사는. 얘 새로 들어왔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목대는 이렇게 굵고요. 와, 이 라인. 홍사예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 3,000원입니다. 요아이도 자고 잘 내나 보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도 그렇고. 줄이 이렇게
사인펜은 그려놓은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신기한데요? 3,000원이에요. 알사탕도 5,000원에 알사탕 제가 보여드릴게요. 5,000원에 사시는 알사탕이 좀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좀 크고 좀 빛감이 예쁜 아이들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품종인데, 요거 이제 하나 핑크로도 바뀌다지 동글동글해지면서 알사탕 5,000원, 5,000원 다육이입니다. 연지군지도 5,000원에 연지군지. 연지군지 5,000원에 연지군지 처음 봤죠. 여기는 이렇게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는 여기 5,000원에 연지군지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5,000원에 연지군지예요. 치아와 금기 있는 치아와예요. 치아 렌시스거든요. 요거 3,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래 보세요. 짱짱이 붙여진 아이예요. 그래서 치아와 렌시스 3,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뽀얀 백분도 있고, 이쪽에도 짤막짤막 깨지으면서 보라색의 손톱을 길죠, 살짝? 이렇게 올려왔어요. 1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7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가격이 좋아요. 3,000원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너무 이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5,000원. 색깔이 지금 이게 완전 건강하고 통통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연한 보랏빛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cm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을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상아마리아가 작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요거는 10cm가 넘는 사이즈거든요. 색깔 더 이뻐졌는데. 요런 거는 12,000원. 사과마리아 가격 정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엄청 좋아요. 12,000원입니다, 사과마리아. 흑장미 교배종이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색깔 보세요. 사이즈 작아요. 이것도 크진 않아요. 얘는 교배종, 잠깐만. 아이고. 우와. 흑장미 색깔인데 붉은 톤이 돌아요. 가운데가 젤리가 다 됐고. 오, 이쁘다.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갖다가 분갈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 이뻐요. 이런 거는 안 들겠지?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이뻐요. 이거는 2두로 되어 있는 자국 하나 더 나오고 있네. 가격 4,000원입니다. 오, 가성비 좋죠, 이거. 짱미 교배종. 4,000원이에요. 홍사 보세요, 홍사. 아, 홍사가 이렇게 되네. 아까 제가 3,000원에 홍사 보여드렸잖아요. 요건 5,000원이에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나오네. 저 요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떤 게 예쁜 게 있나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 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홍사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 와, 이쁘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거. 멋있다. 혼자 감탄하고 있어. 멋있어. 어머, 이건 돌기가 나와. 웬일이야? 돌기가 나오는데? 다 돌기 나오네? 여기도 그렇고. 특이하다. 이 품종이 그런가? 이 돌기예요. 5,000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쁜 걸로 해서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동안에는 못 봤던 그 미모의 아이들을 오늘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 첫 화면으로 이걸 보여드렸는데 가격이 진짜 가성비 너무 좋고 사이즈도 좋고 묵은둥이고, 다육이들은 묵은둥이들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다 굳은 아이들이 좀 가격이 비싸요. 있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께 소개가 되도록 이렇게 가격을 좀 낮췄어요. 최대한 요거 정상적인 가격은 10,000원에 판매돼야 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7,000원에 여러분께 소개가 됐잖아요. 이럴 때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오늘 소식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